사람들을 모아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했던 분들에게 접수비 90만 원을 받았는데 환불을 요구해서 전액을 돌려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분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약했던 기차표와 숙박비용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접수비 외에 드렸던 금액이나 취소비용, 수수료를 그냥 제가 처리했는데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하나씩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참가 접수비 90만 원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취소비용을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또 참가를 위해서 접수한 사람들의 기차표나 숙박비를 제가 정말 다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환불 규정을 따로 신청서에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쟁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 그럴 때 참가 접수비 전액을 좀 환불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접수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최초에 참가 신청을 받으실 때 환불 기준에 대해서 약관으로 명시해 두셨는 게 가장 좋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의 경우는 뭐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가항력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참가 접수비만 환불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한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 내가 기차표 예매했으니까 교통비, 숙박비 다 달라라고 하시는 분에게 환불해줄 필요는 뭐 굳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환불의 개념에도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환불이라는 건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이제 환불이고, 지금 아마 그 클레임을 제기한 그분 같은 경우는 참가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특별손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걸로 보이고, 민사상 이제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그 해당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연자, 행사 주최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또 더군다나 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 상황은 행사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가 어렵고,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뭐 그런 추가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상담자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제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되는데, 사연자에게 그 불법행위가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끼쳤고 또 인과관계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위자료까지 이 행사에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하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행사 취소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점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분쟁이 지금도 상황이 풀릴 것 같다가 또 어려워지고 풀릴 것 같다가 그렇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주부터도 이런저런 변동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나 이런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불가항력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하셔서 환불 기준 등에 대해서 미리 마련을 해두셔야지만 추후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용이해지고, 또 실제 그 분쟁 상황이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수수료나 뭐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만 돌려줘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 사업주를 상대로 어떤 또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분의 경우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네. 제공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미리 이제 뭐 약관에 기재를 해놓는다라든지 계약을 체결하실 때 거기에 반드시 좀 기재를 해두시면 추후에 이런 법률적인 분쟁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